예, 오늘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에 화해 합의했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걷어차버렸습니다. 무려 80일 만에 열린 본회의를 시작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듯했지만 다시 국회의 앞날은 한참을 볼수 없게 됐습니다. 멈춰있던 기간만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내일 법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슈인에서는 이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모시고 국회 정상화 그리고 유치원 3법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가셨는데 네. 소감이 어떻든가요? 저도 새롭긴 했는데요. 네. 실제로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못 찾는 의원들이 속출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아니, 뭐, 그 예. 원래 여름방학, 겨울방학 길게 끝나고 나면 예. 뭐 새로운 몇 반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아마 제 기억에는 원내대표 뽑히고 약간의 좌석 조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부가 뒤로 가고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좌석 조정이 있어서 자기 자리 못 찾는 의원도 있고, 실제 저도 원래 제가 저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하고 정의당, 평화당 의원님들 쪽에 그 접경지대에 앉는데 순간 가운데 통로로 들어갔다가 아, 여기 아니지. 이러고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아, 참 국회가 너무 오랜만에 열렸구나. 본회의가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속상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오랜만에 열렸는데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들어오고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정연설하고 대독하고 끝난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그렇게만 하고요. 이제 네. 금요일 날 본회의를 또 잡아놨습니다. 그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 그리고 예결위원장 선출, 예결위원들 확정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고요. 하반기 국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특히나 예결위원장이 1년마다 이렇게 새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또 이제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2년을 할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그 1년씩만 하도록 또 본인들끼리 여러 이렇게 조정을 사람이 했기 나눠서 해야 되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아마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해야 되는 건지 뭐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반기 원구성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뭐는 이제 구성은 되어 상임위 구성이. 있고요. 상임위 몇 군데가 뭐 상임위원장은 있죠. 근데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교체 못 하고 이렇게 있게 되는 상황이죠. 자유한국당이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겠다. 애초에 네네네. 그랬다가 예. 또 원내대표에서는 정상화에 합의했단 말입니다. 그 문안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놓고 뒤집어 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약간 이상한데요. 아마 네. 그저 약간 이상해요.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온 걸로 제가 알아요. 그 너무 당연한 게 아니 본인이 사인하려고 합의를 했으면 가서 관철을 시키든지 관철이 안 됐으면 사퇴를 하든지 이게 강호의 도의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권의 도의예요. 그런데 본인이 가서 사인한 걸 들고 가서 관철이 안 되니까 냅다 합의문을 집어던지고 이거는 뭐죠? 이게 정치가 이렇게 신의 없이 진행이 되면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앞으로 원내대표들끼리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로 괴팍한 정치가 시작이 된 건데요. 괴팍 정치. 아, 제가 말하고도 생각해보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무신 분립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사회, 그리고 특히나 정치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데에서 꼭 필요한 원칙이 바로 무신 분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완전히 깨뜨려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려고 저러나. 아예 합의를 합의하지 말고 뭐 잠정 합의 이렇게 해놓고서 가서 물어봤다가 다시 그러니까요. 아, 안 공개하지 되겠다 말고. 이러든지 이거는 본회의는 소집해놓고선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시간 낭비하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와도 이미 합의는 한 거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합의문을 의장이 지금 쥐고 계시니까 가야죠. 뭐 이제 어떡하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안 의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웬만하면 불만이 있더라도 어렵게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그렇죠. 합의를 해오면 좀 불만이 있어도 추인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합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일사불란하게 뭐그저 의원들이 다 죄다 반대의 발언만 했다는 걸 보면
뭔가 좀 작용을 했는지 아니면 제가 합의문을 읽어봤는데 실제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이상하게 처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왜 이게 얘 좀 가져왔거든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정도 아닌가요? 두 번째 항인데요. 3단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살짝 뭘 넣냐면 논의한 후 처리한다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이 문구를 얻어내려고 지금 저렇게 밖에 나가서 더 난리를 하셨을까? 뭐 거기서 그래도 뭐 정치적 합의니까라고 했는데 이거 관철도 무시킬 합의를 해가지고 온 거를 보면서 좀 약간 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오늘 합의안은 부결했고, 그다음에 오늘 본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그다음 세 번째가 간헐적 참석. 상임위별로 대응. 부패인가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는 편식 정치다. 편식 정치. 편식하면 애들도 건강이 나빠지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혼납니다. 정치도 이렇게 편식하면 어떡해요? 자기 좋은 것만 골라 먹겠다는. 우리 만평이 오늘 재밌었잖아요. 네. 아 봤어요. 치킨. 휴직하고 있는데 사내 식당에서. 무단결근. 아 무단결근. 무단결근 중 사내 식당에 자기 좋아하는 치킨 나왔다고 회사 출근해서 치킨만 주워 먹고 가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치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절망하세요? 진짜로. 뭐 의원들이 뒤집었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가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그 논의를 해서 국회 정상화, 그러니까 편식 정치 말고 모든 상임위 정상화하는 쪽으로 다시 뒤집을까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성을 갖추고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빨리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논의는요 국회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부 수립한 지 70년이 지난 호락호락 자는 국가예요. 근데 여기서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합의와 논의를 저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떠든다? 시민단체 제가 시민단체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민단체 하시면 되지 뭐 하려고 그 국회 들어와서 원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뭐 그 이른바 목선 기순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시겠다면서요? 허세요. 그러려면 국회 열어야죠. 밖에서 자기들이 집회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니까요. 저 솔직히 무슨 생각 드냐면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 저처럼 총학생이자고 감옥 갔다 온 사람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 드물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군대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 그 꼴을 못 봐요. 근데 이번처럼요. 동해든 서해든 뭐 아니면 철책이든 간에 뚫리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그 촘촘하게 따지려면 국회 들어와라 그거죠. 아니 그렇죠. 그 촘촘하게 있는데 군대가 그거를 제대로 못했다. 우리 여당이 그거 국방부 장관 불러다가 뭐 하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들어와서 국회 역할을 해주셔야지. 답답하기 일단. 아니 그 패스트트랙 법안도 그렇지만 지금 추경안이 시급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추경안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그 중요한 게 있죠. 사실 지금 예결위의 임기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결위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 구성과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응을 본인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추경 발목을 잡는 거죠. 그야말로 보란듯이 추경 발목을 잡는 거니까 와, 그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지역이 대체로 보면 재해 뭐 그렇습니다. 이런 기타 등등을 포항과 보면 이제 여기 고성 산불 지역이죠. 강릉.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면서요. 그게 사실 자유한국당 지지 지역이든 뭐 민주당 지지 지역이든 그런 걸 가리면 진짜 못된 국회고요. 그렇죠. 그랑 무관하게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빨리빨리 결정도 해주셔야죠. 그래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사실 지난번 이번 패스트트랙은 아니고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유치원 3법이 올라갔었고 6개월이 돼서 해당 상임위 교육위에서 논의 못하고 법사위로 내일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그 시청자들한테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작년 10월 5일 날 제가 준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300여 명의 한유총 회원들이 몰려와가지고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국회의원이 열고 있는데 와서 엎어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 이른바 유치원 비리 리스트라고 불려지는 감사 결과 리스트가 공개가 됐고 실명 공개가 처음으로 된 겁니다.
그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 의원님이 직접 공개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고 민주당이 이거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당론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진 3법의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사학법, 그러니까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그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그 학교급식법 세 개 법안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유치원과 관련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국가가 지시하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에듀파인을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에 잘못 쓰게 되면 이거는 그 부정 처리, 부정 회계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형사 처벌한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이제 회계가 그동안 주먹구구였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횡령과 뭐 이렇게 써도 부정하게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걸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밀어붙이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거는 사유재산의 침해고 이거는 식당 주인에게 밥을 사먹고 내는 식당 주인의 음식값과 똑같은 건데 왜 니네가 뭐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해서 막았죠.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2조 원 없는 국민 혈세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걸 수수방관 건 그대로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작년 12월 27일 날 해가 바뀌기 바로 직전에 저희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박용진 3법의 수정안을 해서 테스트트랙으로 올렸고요.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이 좀 국민들이 조금 잠잠해지니까 작년 3월 초에, 올해 3월 초에 갑자기 산유총이 그 자기들 근육 자랑을 한다고 들고 나온 것이 계약 연기 투쟁이라는 걸 했던 거죠. 그러다가 국민들이 밟혔죠. 그 말은 철퇴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자기들 힘 자랑하고 조직 동원해가지고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되치기를 당한 황당한 일이 벌어져 버렸고요. 교육당국도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더 철저하게 해서 원래는 올해 200인 이하, 200인 이상의 대형 유치원들만 에듀파인 그 얘기는 내일 유은혜 교육 부장관 아 지금 나오세요? 예, 이 자리에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법 낸 게 교육위에서 단 한 채로 한 차례 논의도 그렇죠. 못하고 법사위로 넘어가 버린 거죠. 180일 해야 되는 그 안에 논의를 하고 최대한 180일인데요. 논의를 안 한 채로 시간만 끌다가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그 법사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여상규원님. 예. 그러니까 뭐 어렵죠. 저는 오늘부로요 자유한국당한테 좀 해주라 법사위가 좀 논의를 기자회견하셨죠. 예, 그런 건 이제 의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냥 11월 22일 이후,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기간이 다 완료되는 그날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법사위로 가서는 또 90일 동안 묶여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논의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본회의에서 당길 수는 있어요. 있지만 늦출 수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입니다. 계산해 보면 아, 그때는 이제 정기국회 기간이고 본회의가 잡히면 바로 표결 붙입니다. 그날 다른 안건에 앞서서 가장 그건 이제 먼저 뭐 조정을 하겠습니다. 뭐 의장님이 그걸 뭐 뒤로 보낼 가능성은 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표결 붙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겨레 TV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겨레 애독자 여러분들. 똘똘 뭉쳐서 지금부터 표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냐? 민주당이면 투표 똑바로 잘해주세요라고 얘기하시고요. 바른미래당이면 화이팅 해주시고 그래서 이 찬성하는 다른 정당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전부 다 화이팅 하시면 되고요. 자유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자유한국당 보자고요. 표결 어떻게 하는지 봐서요. 이거 저는 응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그 비공개 투표하자고 아닙니다. 표결입니다. 표결죠. 공개 표결일 수밖에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비공개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누가 해줍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 그렇게 하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사실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한유총이 지금 전국적으로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거나 자기들 행사에 의원을 이제 부르거나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아마 밑작업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제가 확인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른바 한유총, 구 한유총 원장들의 표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 표가 더 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보여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한유총 상태는 어떻죠? 사실 여러분 한유총 이제 뭐 다 해산되고 불법 단체가 된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반발의 강도를 좀 높여가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르게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
그 전교조가 법에 단 법의 노조가 됐죠. 네.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바람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교조라고 하는 조직이 훼손되거나 조직력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법적인 보호를 못 받을 뿐이죠. 그러나 한유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들이 인가를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한유총이라고 하는 조직은 교육부가 조직은 인가를 그대로, 취소한 건가요?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설립을 인가를 내줬기 네.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취소를 네.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 한참 뭐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이끌던 전임 이사장이 이덕선 이사장은 물러났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아니 이제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덕선 네. 이사장 물러났고 신임 네. 이사장이 생겼는데 네. 소송을 잘못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립인가를 취소한 행정 효과를 네. 행정적인 그 네.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 네.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네. 그건 부결됐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고된 사람이 아니지 않냐. 아. 그래서 다시 지금 본인들을 네.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167명의 유치원 원장들이 똘똘 뭉쳐서 네. 에듀파일 우리에게 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정 소송을 따로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네. 349신가가 네. 똘똘 뭉쳐서 그 저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 과정을 보면 점점 네. 조직력은 강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유총 말고 에듀파인을 수용을 하자 한사협, 예, 전사협 네. 이런 그쪽은 어떤가요? 세를 하면 한유총이 훨씬 아직도 셉니다. 아직도 세고 더 다수를 포괄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른바 네. 힘이 있고 조직력이 네. 있고. 자금력이 있는 네. 대형 유치원들을 대부분 한유총 네. 쪽으로 어느 정도 이게 가닥이 정리가 됐구나라고 좀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절대 마음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네. 늘 말씀드렸던 게 네. 패스트트랙 걸고 나서 네. 다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절대 그렇지 않다. 헐리우드 영화의 악당은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나타나는데 네. 잘못하면 2탄도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 잘 짓는 건 네. 법적인 그 처리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니까요. 그때까지 막 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 그 네. 날짜가 11월 22일. 22일 날이 종결이고요. 그 네. 이후에 표결합니다. 근데 이게 사립 유치원 3법 말고 최근에는 또 다른 데랑도 큰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사립대학. 예, 사립대학교. 예. 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무위에서 여기로 예. 이제 뭐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왔어요. 네. 왔는데 왔으니까 열심히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벌기업은 재벌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죠. 진짜 많더라고요. 네. 교육계가 왜 이렇게 네.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처음에 저기 연구비리 네. 그래서 이제 한겨레와 저희 의원실이 네. 협력을 해가지고 했던 서울대학교의 김모 교수의 네. 네. 그 크리스퍼 교수의 기술에 네. 대한 기술 탈취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도덕한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유치원에서의 비리, 그다음에 이제 사학 비리인데 네. 대학 사립 대학을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유치원이 한 4,500개가 넘는 사립 유치원 중에서 단 한 번도 그 감사를 받지 않은 데가 절반이 넘었어요. 감사를 받아서 술렁술렁 감사였고요. 술렁술렁 감사를 받아서 적발된 것은 보통 몇 군데만 이렇게 해서 표본으로 그리고 다 교육감들이 원래 네.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네. 표로 당선되는 양반들이니까 네, 눈치 보고 눈치 엄청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네. 마찬가지로요. 이 교육부가 이른바 그 정부 수립 이후에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사립대학이 네. 절반 가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수천 곳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300 몇십 군데 정도인데 네. 왜 이렇게를 방치를 해놨을까. 가만 보면 네. 뭐 이렇게 특정 대학을 얘기해 죄송한데 뭐 그 고대, 연대, 서강대, 경희대 이렇게 힘센 사립대학들이 많아요. 네. 그런 데는 또 다 엮여 있죠. 그렇죠. 언론과 엮여 그렇죠. 있고 의원과 정치에 엮여 있고 사회적으로 네. 힘이 만만치 네. 않은 곳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네. 하고 네. 지금까지 감사와 수사 결과 얼마나 지금 사립대학이 부정한 일이 있었느냐 네. 내용을 봤더니 네. 그 2,600억 정도의 회계 부정이 확인된 거예요. 어디 수원대인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대학이. 네. 그래서 네. 모두 다 종합감사가 네. 필요하다라고 네. 의견을 피력하고 네. 관련된 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냈더니
마침 대통령도 네. 대통령께서 또 제가 이렇게 제가 일하,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대통령 느낌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유치원 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번에도 반부패 회의를 통해서 우리 한결레가 이렇게 집중해서 네. 또 요양병원의 요양, 비리와 네. 또 이 사립 대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척결해야 된다. 네. 탈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 오늘인가요 어제 오늘 또 유은혜 장관이 일부라도 교육부에서 네. 그 이른바 교육실내 회복 추진단 회의에서요 이거 어쨌든 몇 군데 지금 지적되고 있는 박용진이 네. 얘기한 아직도 종합감사 받지 않은 데를 중심으로 네. 감사 들어간다 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감사하겠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네. 교육계가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선이시잖아요. 초선입니다. 예. 한 3선 되신 것 같아요. 초선인, 초선인데 지금까지 싸운 대상을 보면 삼성, 또 유치원, 또 사립대학교 센 분들, 센 쪽과 싸움이 세게 붙었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 이렇게 적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듣지 않나요? 적을 만든다기보다는 예. 우리 사회가 적어도 해방 이후에 그 한 70년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 잘해왔다고 봐요. 대한민국 때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든 그림자가 있죠. 네. 정리해야 될 이렇게 낡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은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고요. 네. 재산을 받은 데가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금이 쓰여진 곳이 있으면 네.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죠. 사회 신뢰성, 네.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돈만 많이 버는 나라, 네. 그 부만 많이 쌓여있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나눌 줄도 알고 기본적인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서 좀 나라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국민들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점차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그러면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이렇게 투명하게 아끼고 투명하게 써야 될 곳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라고 신뢰를 얻어야 그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유치원도 사립대학도 다 우리의 공교육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2조가 넘는 돈을 사립유치원에게 지원을 하고요. 네. 또 해마다 7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사립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는 7조가 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합치면 거의 10조에 가까운 돈을 네. 내고 있는데 네. 감사 한번 제대로 안 한 데가 그렇게 많다. 감사를 해도 네. 그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네.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주먹구구를 해먹고 있었다. 처벌 받고 나서 다시 또 재단으로 복귀하기도 예, 하고. 저는 이거는 예.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이런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예. 상식적인 좀 노력들 했으면 좋겠다는 싶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재벌 개혁이든 유치원 개혁이든 사립 대학의 개혁이든 예. 전부 다 상식의 법제화에 있다. 그래서 박용진이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식이 이게 좀 많은 곳에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예. 총선 앞두고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언론 개혁도 좀 도와주세요. 아, 그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의원님 오늘 모시게 된 거는 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17일부터 신문사가 네. 유튜브 기반으로 한겨레 라이브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네, 아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출범 기념 인터뷰로 2주 동안 이제. 인사를 모시는데 박 의원님을 꼭 한번 모셨으면 하는 시청자들 의견이 많았어요. 사실 제가 나오고 싶어서 네. 로비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저대로 네. 여러분 박용진 TV라고 하는 네. 네, 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 수는 5만 아, 그래요? 8천에 육박. 예전에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 3만 명이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네. 늘었고요. 거기는 네. 저는 아지트로 유튜브를 네. 활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거기에 가면 재벌 개혁은 뭐야? 라고 하는 것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네. 유치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네. 거기에 오시면 아 사립대학이 네. 문제가 뭐구나?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고 퍼뜨려서 우리 네. 사회의 이 상식의 연대가 좀 강고해지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막말 없고 네. 또 무슨 갈등 뭐 이런 것들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한겨레 TV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한겨레 TV에서도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건전한 힘들이 네. 한겨레 TV에 모이고 또 그걸 통해서 네. 우리 사회 뭐 잘하고 있는 곳에는 응원을 지지부진한 곳에는 격려를 네. 그리고 퇴행적으로 가는 곳에는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한겨레 TV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겨레 라이브도 의원님처럼 좀 인기가 좋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처럼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한번 네. 저 어떠세요, 김무혁 기자님? 네. 염색을 한번 안 해보셨죠? 한 세 번 해봤고요. 하셨나? 방송 앞두고 했다가 지금 빠진 거예요? 저는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도 저가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요. 자주 와주세요.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오늘 뭐 네. 본회의에서 그러니까요. 약간 간당간당했는데도 네. 일단 무조건 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